자, 39번. 너 잠 깜빡이냐? 그래? 39번이요. 왕 별표 하나 주세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일반화의 오류, 알았지? 일반화. 한두 가지의 사례만 보고 우리가 편견을 갖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지. 제1학원 누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민영이가 그 순간에 침을 한번 뱉은가? 길에서. 예를 드는가? 기분 나빠하지. 다른 걸로 바꿔줄까? 담배 피는 걸로? 아, 저 그래. 좋은 거라 바꿔줄 줄 알았지. 침을 한번 뱉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다 뭐라 생각하겠어? 제1학원 애들 학생들 전체가 뭐 하겠다? 싸가지가 없구나. 그치? 버릇이 없구나. 이렇게 할거 아니야. 아니죠. 얘만 그렇죠. 그죠? 예. 얘를 듣는 거라고. 할머니를 도와줬어. 그걸로 바꿀 거 그랬다. 그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너네가 각자 조심을 해야 돼. 너 하나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밖에 나가서 술 마실 때는 절대 제1학원 얘기 안 합니다. 그 일반화 얘기를 하는데 함께 묶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카테고라라는 단어에 잠깐 이거 묶어두시고 모든 사람 자동적으로 카테고라이즈 하니까 이건 분류하다야, 얘들아. 분류하다, 범주화하다라죠. classify라는 단어 한번 써보세요. classify. 또는 그룹, 묶어버리다. 네. bundl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주화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나눠버리고 묶어서 두 번째 뭐 한다고? generalize 뭐 한다? 일반화한다. 됐어요? all the time 하면은 항상입니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이 말이나 automatically나 똑같은 단어야. 알았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런 얘기가 강조하잖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and, 근데,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나 아까 일반화 범주화하면서 뭐가 생긴다 했어? 편견이 생긴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 거야, 얘가. 그래서 뭐라고 바로 나왔냐면은, prejudiced 얘가 뭐야? 편견이 있는, 편견을 가진 거거나 또는 enlightened. 단어가 어렵죠? enlightened 하면 계몽된이라는 뜻인데 일깨워진 거야. 생각이 있는 거. 이거는 의미가 다른 말로 쉽게 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은 의미를 되는 거야, 지금. 편견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거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뭐라 하냐? 범주화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necessary하다. 이게 내용상 별표입니다.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하기에 기능하기. 그래서 지금 얘는 범주화 나누고 일반화 나눈 것이 뭐야?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다음 또 구체적으로 뭐라는 얘기합니까? 그러한 범주화가 뭘 준다? 구조를 준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들에? 시험 문제 안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래서 대충 듣는 거야? 그래, 대충 들어. 그래, 알았어. 잘 듣고 있어. 자, 생각해봐. 다음에. 이게 말이 좀 어려웠어. 이게. 이 말이 뭐 이해가 됩니까?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모든 아이템, 어떤 물건들이나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면요. 여기 별표 주시고. 유니크하니 뭐야? 아, 저 유니크가 뭐야? 독특한 거잖아. 그지? 개별적인 거고. 알았어요? 독특하고 개별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정말로 다 독특하고 개별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쉽게 뭔 말일까? 우리가 독특하게 모든 것을 본다면 이게 뭘까? 하나하나 본다면이야. 뭐 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범주화하지 않는다면이야. 알았어?
그 말을 좀 어렵게 돌려 쓴 겁니다. 반대로 쓴 거야. 독특하게 하나하나 각자 각자 본다면, 즉 뭐 하지 않는다면, 범주하지 않는다면, 알았지?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언어를 가지지 못할 거래. 뭐 하도록 그 세상,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을 갖다가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한? 묘사하기 위한. 이것도 말이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세상에 있는 걸 묘사할 그런 언어가 없다. 즉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있어 라는 말을 한마디 던졌어. 근데 내가 지금 범주화 단어를 썼잖아. 뭐 고등학교 2학년이란 묶음을 썼잖아. 이렇게 그룹을 나눴잖아. 근데 이 단어가 없었던 거야. 범주화를 안 나눈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돼? 갖다가 다 썼어야지. 너 무슨 동에 뭐 있는 너. 그렇지? 무슨 동에 너. 너 이렇게 해야 돼. 대전시민 이런 단어를 못 쓰는 거야. 뭘로 써야 돼?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다 몇십만 명 그걸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범주화라는 게 뭐야? 그래서 되게 편리한 거야. 그치?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 말을 갖다 너무 어렵게 썼어, 지금. 그래서 다음 문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그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 그게 뭐였어? 범주화라는 거지, 그치? 아, 뭐 일반화하는, 다른 말, 그 본능이라는 단어가. 여기까지는 뭔 얘기한 거야? 장점 얘기한 거야. 그치? 아, 여기서부터 뭐야? 안 좋은 얘기를 했겠지, 그치?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범주화하는 거, 일반화하는 거, 거기에 그런 장점이 나왔죠? 이거, 이 단어. 시험 문제 나왔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distort 뭐 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 그죠? distort, 왜곡할 수 있다. 뭐를 우리의 세계관을. 아까 섬에 맨 처음에 얘기한 거야. 단 한두 가지의 사례만 보고 다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편견이란 단어가 뭐 있었다고요? bias랑 prejudice 두 개입니다. 물론 니네 이거에서 더 나가면 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알았어요? 예. 뭐 주관적인 뭐 이런 거 나가죠, 이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가 다 좋은 게 나오네. 그것이 만든다 뭐를 우리를 어떻게, 요 단어도 별표죠. 그죠? 예. 실수에서 묶어버리게끔. 그룹이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야. 그렇지? 함께 그룹화하도록, 잘못해서 그룹화하도록. 어떤 것들이나 사람이나 나라를. 사실은 뭐한데? 똑같지 않은데야. 알았어? 별표죠? 여기에다가 뭐 쓰면 안 돼, 얘들아? 똑같은 단어에 뭐가 있어, 얘들아? different랑 똑같은 단어가 뭐야, 얘들아? 유니크야, 내용상. 알았지? 그럼 different랑 반대말을 뭐 쓰면 안 될까? similar. 그래서 밑에 나와, 이것도 별표. 알았지? 이거 하나 적어봐, 얘들아. identical. 다행이야. 니네 same 얘기할까봐 죽여버리려 했어요. same 얘기했으면. 동일한, 같은. 알았어요?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요겐 쓸 수 있죠. 사실상 다른 이런 것들을 갖다 함께 묶어, 그거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 수 있대? 저 사역동사, 목적, 동사, 원형, assume, 추정하게끔 만들 수 있대. 여기 대시 빠져 있어요. 뭐라고 추정해?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그렇지. 한 범죄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모든 사람이 뭐하다고? 이것도 별표지. 그렇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and maybe 아마도 most fortunate of all 했어요. 가장 불행한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It can make us jump into conclusion. 자, 결론으로 점프해 들어가. 이거 성급한 결론을 내리다. 유명한 수가요. Jump into conclusion.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뭐에 관해서? 자, 이거 빈칸이죠.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이 얘기. 한두 개의 사례만으로 일반화 내리는 거. 알았죠? 한두 개의 사례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거.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전체 판단에 관해서 판단을 어떻게, 뭐를 기준으로 몇 개 안 되는, 심지어 하나의 언이 붙어야 돼요. 평상시가 아닌. 알았죠? 알았지? 평상시가 아닌. 됐어요? 예, 네, 아주 특이한 그러한 예시를 기준으로 전체 범죄에 관해서 성급한 결론 내리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맨날 나와요. 그 인과 관계도 여기에 아까 좀 연결이 좀 되는 거 알아? 약간 그 얘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쵸? 근데 원인도 잘 파악하고 그게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그렇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맞은 것도 아닙니다. 너네가 좀 객관적인 판단을 좀할줄 알아야 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잖아. 좀 철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철학이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할게요. 쉬웠어요, 알았죠? 그 답지에 나 선생님 이거 읽었을 때. 이 단어가 왜안 나오지 했는데 여기에 나왔더라고. 여기에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답지 뭐 설명 뭐라 나왔냐? 인지 부하라 나왔지. 지적 부하 뭘로 나왔어? 지적 부하라 나왔어. 인지 부하라 나왔어. 알려줘. 지적 부하. 부하가 뭔지 알아? 씻는 거야. 씻는 거. 로드. 다운로드 내리는 거고, 그래서 업로드 올리는 거잖아. 그 로드가 씻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로드가 너무 많이 싣게 되면요, 뭐가 생긴다 그래 우리가? 과부하가 생긴다지, 그지? 아, 그때 쓰는 단어야 이게. 알았어요? 아, 로드라는 여기에 그 단어 한번 써보세요. 코그니티브 로드라는 표현으로 원래 많이 나와요. 인지부하. 알았어요? 사람 뇌가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너네 지금 수업 듣는 것도 힘들지? 그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 자, 빨리 넘어갈게.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짧게 수동태입니다. 보여줬어. 뭐가 보여줬냐면 숫자가 보여줬는데 어떤 숫자냐면은 they had to memorize. memorize 하면 암기하다죠. 그래서 외우다. 외워야 하는 그런 숫자들이 보여진 거야. 맨날 뻔하죠? 두 개죠? 두개 나누죠? 그래서 네, 두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they were offer 뭐하다? 제공하다. 그러니까 제공을 받았다. 수동태 선택을 요거 ED는 중요합니다. 문법상. ING 쓰면 안 돼요. 자, 뭐의 선택이냐면 either A or B. 아, 너무나 쉽죠? A 또는 B지. A, B 둘 중에 하나야. 뭐의 선택을 받았냐면은 과일 샐러드 먹을래? 알았지? 아니면 초콜릿 케이크 먹을래? 느껴집니까? 아, 어느 거 먹고 싶어, 너네는? 이거 먹고 싶지, 그지? 아, 또 이성적인 판단하는 새끼들은 저거 먹잖아, 또. 그지? 아. 나한테 지금 뭐 먹을래? 그럼 난 이거 먹을 거야. 나 그러니까 과일이 싫어. 나도 아들한테 저걸 근데 먹으라 하지. 이거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했더니, 그, 언제, 자, 접속사죠. 언제 숫자, 어떤 숫자, 학생들이 기억했던 숫자가 뭐였을 때, 세븐 디짓 아세요? 이게 자릿수입니다. 숫자 자릿수. 일곱 자릿수야. 졸라 길죠. 그죠? 일곱 자릿수를 갖다가 그런 길이만큼을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만큼이, 뭐가, 그들 중에 63%가 뭐 했대요? 초즈 선택했대. 뭘 선택했대? 케이크를 선택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뭔가 많은 그런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뭐 선택한다? 케이크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 아,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숫자 걔네가 요청받은 뭐라고 기억하라고 요청받은 숫자가 당연히 뭐였을 때? 이번엔 좀안 좋, 더 낮은 두 자리 숫자였을 때. 그러나, 너무나 쉽죠? 문장이치. 59%가 뭐였대요? opt for. 외우세요. 뭔 것을 선택하다. opt가 동사야. 그래서 저거의 명사가 뭐가 되는 거야? 옵션이 되는 거지, 그지? 옵션. 옵트가 동사입니다. 과일 샐러드를 갖다가 선택했다라고 하네요. 아, 나 아빠는 수업 잘못했어. 난 이거 밑에 거 오늘 보지도 않고 왔다가 밑에 거 답이 이상한 거야. 어?
뭐지? 도미넌트란, 다미넌트란 단어 왜 나오지? 봤더니, 아, 이거 뭐, 너무 나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얘하고 같은 단어로 본 거야. 근데 두개 단어가 달라. 그지? 얘는 리플렉티브, 얘는 뭐야? 리플렉시브였어. 아, 좀잘좀 알려주지. 그냥 수업을 그냥 리플렉티브로 다 해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서 나 끼워 맞추게 했지. 그랬는데, 이거, 어? 뭐지? 얘가 왜 지배적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지? 봤더니, 어디서부터인가 리플렉시브가 있었던 거야. 답지에 리플렉시브가 나오잖아요. 그지? 어, 근데 그거 찾냐고 한참 노래 참 고생했어요. 여기 있었더라고. 여기 처음 나옵니다. 지금 얘가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네, 잘 보세요. 리플렉티브는 리플렉트. 숙고하다. 깊게 생각하다. 알았지? 그래서 답지에 그냥 숙고하는 이라 놨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있어. 깊게 생각하는 내가야.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어? 당연히 안 돼. 뭐. 과일은 더 좋다. 우리의 건강에. 그런데 우리의 또 무슨 뜻이 있죠? 리플렉트가. 반사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리플렉시가 이거 반사야. 반사적인. 반사적인 내가 얘는요 욕을 한대. 얘는 좀 이성적인 판단하는 건데 얘는요 뭘 요구한답니까? 자, 뭘 요거는 지시 형용사가 돼야 돼. 지시 형용사 그라고 해야 돼. 그 다시 뭐라고? 그 부드럽고 패트닝 살찌게 하는 역시 지방이죠. 살찌게 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하네요. 뭔지 알겠죠? 담당 부분이 얘는 알고 있고 얘는 이거를 요구한다. 근데 만약에 봐봐, 리플렉티브야, 리플렉시브가 아니라 자 어떤 숙고하는 내가 뭐 하고 있어? Is B, B시, ING 또 중요하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엔지 체크하세요. 자, figure out 하는데 바빠. figure out이 알아내다. 이렇게가 묶었어야 돼. figure out, 뭣뭣을 알아내다. 자, 그 밖에 뭔가를 갖다가 알아내는데 바빠. 그쵸? 예, 되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머리를 쓴다는 얘기야. like trying to remember seven digit. 여기 뭐 이렇게 짝대기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일곱 자리 숫자를 갖다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면은요, 요게 또 빈칸이죠. 임펄스 스펠링 잘 외우세요. 알았어요? 충동. 알았지? 충동 구매. 아세요? 임펄스. 임펄시브라죠. 임펄스. 충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동.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아, 그렇죠. 이겁니다. 이성입니다. 이성. 알았죠? 예. 이성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충동이 쉽게 이긴다. 반면에, 자, 뭐가? 만약에 우리가 not thinking 생각하고 있지 않아. too hard 너무 열심히. 뭐에 관해서 something else 그 밖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소한, 뭐, 정신 산만하게 하는 거. 그죠? distraction 뭐처럼, 두 자리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지? 아, 뭐, 이 정도 뭐 별거 아니잖아. 두 자리 외우는 건뭐 카톡 보내면서 할수 있잖아, 그지? 예. 그러면은 뭐가 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반사 시스템이 다시 뭐라고 얘들아 누가 얘들아 여기 잘 봐야 돼 누가 반사계야 반사계 알았지? 리플렉티브가 아니라 외우세요 암기 빈칸 너무너무 좋습니다. 빈칸 초강추 걔네가 감정적 충동을 이 단어까지 잘 봐야 돼요. deny 뭐 한다는 얘기야?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거 저리 가. 이거 신경 안 쓴대요. 뭐에 있는 반사 쪽에 있는 반사 그런 내 담당하는 거기에 있는 감정적 충동을 갖다가 얘네가 거부할 수 있다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일이 힘들어지면은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이 얘기야? 얘가 이긴다 이 얘기야. 알았지? 얘랑 싸우면 일이 힘들 때 얘가 이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밑에 답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위 실험에 따르면 어쿠링 투 뭐뭐에 따르면은 증가되어진 어떠한 지적인 부하. 알았죠? 머리 많이 쓰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그것이 리드 목적어 투죠.
이끌어 뭐를 반사야. 여기 반사 알았지? 여기가 뭐가 아니라 숙고하는 게 아니라 리플렉티브가 아니라 리플렉시브였어요. 그쪽에 있는 내 그쪽 반사 쪽이 뭐 하도록 한대요? 이렇게 한다는 데는 어떻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원래 지배적인 이란 뜻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하나 단어 적어보세요. 프리베일링.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 네, 자 일단 끊습니다.